실례지만 내게 뭐가 묻은 거니 네 눈빛에 안녕? 내가 헷갈리잖니 마마무 마마무 거기 미스터 MMO 저다만 보지 말고 좀 더 다가와 지금 저한테 관심 있으세요? There is a boy, hello Mr. MMO 안 삐졌어요.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 저 오늘 처음 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아마 양치할 것 같아요. 네, WJ님 아, 별풍선 고맙습니다. 사실 그 유료 아이템, 아이템 적용이 안 돼서 리방했습니다. 그게 아니고, 예. 전에 목숨이 이랬지 않습니까? GTA 얘기 더 하자면, 제가 저번에 아마 1시간 반에서 목숨 14개 했나요? 15개 했나요? 아무튼 뭐 그랬는데, 아닙니다, 예. 아니, 1시간이 100분 뭐 이런 게 아니고, 예. 아니, 그 잠깐 그런 게 아니고, 예. 야, 그러지 마. 족같네. 아, 족같네 진짜. 미안해, 안 그렇게. 아니 오늘 그냥 GTA를 말고 그냥 다른 거라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나중에 더 좀 더 공부를 해서. 좀 더 깨어난 머리로 예, 계산을 하고 한 다음에 GTA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탁착해 새끼들아. 네, 에베네세스님 고맙습니다. 안들리나봄님 고맙습니다. 안들리나봄, 안들리나봄, 안들리나쫄리봄. 재미없네요. 여러분 양치는 꾸준히 하십시오. 여러분들 양치는 하루에 3번 해야 되죠? 야, 이빨 좀 더 단단하게. 잠깐만요. 요즘 제가 여러분들 아직도 막 요구르트 많이 마십니까? 저는 요구르트를 거의 주식, 그러니까 거의 막 물 대신 많이 마시고 있는데 요구르트 이게 진짜 이빨 개핵 진짜 안 좋게 만드는 것 같아요. 요구르트가. 근데 맛있습니다. 옛날에 그거 있었는데 이마트에 그 뭐야 마운틴 듀가 빠졌어요. 이유가 뭔지 알아보니까 어떤 프로에서 마운틴 듀가 탄산음료 중에 이빨이 가장 빨리 썩게 한다는 그 의미로 그것 때문에 아마 이후로 의미가 아니라 이후로 아마 이마트에서 싹 빠진 걸로 기억하는데 맞나? 아무튼 뭐 예 그렇습니다. 근데 말도 안 되는 게 옛날에는 정말 놀랬어. 탄산에 콜라 안에 이빨 넣었는데 한 며칠인가 막 일주일 지나니까 이빨이 없는 거야. 대박. 그때 헐 어떡해 헐 와 진짜 어떡해 헐 탄산 먹지 말아야겠다 막 이런 생각 들었는데 왜 이렇게 멍청했지? 아니야 순수한 거지 순수. 꼭꼭 숨어 머리카락 보일러
전에 했던 말 아님? 난 처음 말하는데. 맞아요. 누가 천상훈 입이 몇 시간 동안 물고 있겠습니까? 뜨끈. 신사순 여러분, let's get on with the show. 마운틴 듀 몸에 열나 안 좋은. 마운틴 듀만 꼭 집어서 아니고 그냥 탄산 음료 자체가 몸에 좋진 않자. 언더테일 뭐라는 거야? 언더테일 핫. 뭐 잘못 눌렀네. 뭐라는 거 아까부터 혼자 언더테일 언더테일 그리고 언더테일 좀 그만 빠져나와. 탄산수는 좋음. 그게 왜 몸에 좋아? 탄산수가 왜 몸에 좋아요? 처음 듣는데 그거는. 탄산수 몸에 좋음. 탄산수 몸에 좋음. 탄산수의 효능과 부작용. 부작용 있는 붙어 있는 거 보니까 별로인 것 같은데. 탄산수는 현재 생수가 아닌 탄산 음료로 구분되어 있어요. 그래서 환경부가 아닌 식약처에서 관리 중. Yeah, check it. 천연 탄산수는 실제 화산 안반에서 채취됨. 따라서 탄산수 종류에 따라서 생수보다 미네랄이 더 많이 포함될 수도 있고 더 적게 포함될 수도 있다. 랜덤이다. 탄산수의 부작용. 효능. 탄산수의 이산화탄소가 입안 점막을 자극해 침의 분비를 도와 소화활동이 원활해진다. 하지만 이거는 과학적 근거는 부족하다. 트림이 나와 소화기능이 좋다는 건 일시적인 느낌이며 의학적으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탄산수의 톡쏘는 청량감이 입을 상쾌하게 해준다. 그거는 그건 요구르트만 마셔도 그러지 않나. 근데 요구르트는 계속 마시면 목 쪽에 혓바닥 끝 쪽에 뭔가 뭉쳐 유산균이. 기포가 모공성 노폐물을 좀 더 많이 배출시킨다는 과학적인 건 아직 없다. 민감한 피부일수록 자극적일 수 있으니 세안에는 부드러운 탄산수를 선택하는 게 좋은. 모를 희석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은. 그냥 탄산수. 아니 얘 탄산수를 마시려고 사는 거 아니야? 세수하려고 사는 사람도 있어? 마시려고 사는 거 아니에요? 세수하려고 사? 진짜? 차라리 스킨을 발라. 저도 몰랐는데 진짜 세안하려고 사는 사람 많대요. 세안하려고 탄산수로 몸 쉬는 사람도 많대. 아 물론 저는 왜 그러지? 아 근데 몸에 좋다는 말도 있으니까. 머리 감는다고? 야 그럼 쩔겠다. 이게 머리 감다 보면 이게 머리 숙이면서 물 같은 거 막 탄산수로 많이 막 머리 헹구고 있어. 아 물론 샴푸 필요 없고 그러니까 막 머리 막 물 적시고 있는데 막 혓바닥에 막 짜릿짜릿한 거 아니야? 상상해 버렸어. 아이씨. 진짜 그야말로 진짜 대가리 스파클링이네 진짜. 저 말 그대로 진짜 대가리 스파클링이네 진짜. 나쁜 경험은 아닌 것 같아요. 해보겠습니다 저도. 네 뭐 우유 목욕도 있잖아. 우유 목욕도 있고 뭐 야 거품 목욕 우유 목욕 그게 느낌이 좋나요? 우유가 아까 야 우유 비싸. 탄산음료는 그래도 가격은 그나마 점점 떨어지는데 우유값은 계속 올라가. 우유 막값지 않냐? 아 이거 잘못했네. 거품은 좋아요. 입에 개거품은 재미없냐? 미안해. 아, 김문혜 별로 대표 깨고 왔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제 리액션으로 안 하겠습니다. 어려운데 싸워 이길 수 있는가? 포유님 고맙습니다. 상영님 고맙습니다. 안 한다고요. 아무튼 근데 요즘 진짜 별의별 게 많은 것 같아요.
뭐 탄산으로 몸을 씻는다니 그건 있었어. 옛날에 순간 포착에서 그 뭐야 뭐를 씻었지? 이게 기억이 안 나네. 식초였나? 간장이었나? 그걸로 얼굴을 딱 그 비빈 다음에 그걸 뭐냐 그 얼굴을 봉했어. 아예 눈만 빼고 눈이랑 콩과 입인가? 구연산이었나요? 식초였던가요? 그걸로 다 몸을 다 씻어. 그러면서 그 뭐야 똘똘 말아. 그 뭐라 하지? 붕대? 간? 아니 뭐더라? 랩으로 존나 라임 아니 랩으로 진짜 몸을 둘둘 말아. 근데 피부가 되게 좋다 좋아. 아 비닐랩 맞아. 비닐랩으로 바로 감아. 근데 그게 진짜 피부가 되게 좋대. 근데 물론 과학적 근거는 없는 걸로. 예전에 스킬로션 대신에 소주 바르던 아줌마도 있었어요. 스킬로션 대신 소주? 아유 뭐 알코올이니까 뭐 뭐 이제 그 약간 화한 확 이런 느낌 때문에 바르지 않으셨나 합니다. 옛날에 그거 있었는데 할머니가 콜라만 마셔. 차가운 거 말고 그냥 미지근한 콜라만 계속 드셔. 나 보면서 불쾌했던 건 계속 트림에 계속 그냥 보고 있는데 와 할머니가 콜라만 드시네. 계속 꺽꺽꺽 또 마시고 꺽 진짜 너무 불쾌했어. 그때 여러분 순간 포착 그때가 밤에 했을 텐데 밥 먹고 있을 텐데 계속 꺽꺽꺽. 아무튼 좀 예 그랬습니다. 크게 괜히 왔습니다. 사이다에 바나나 드셨어요? 그 뭐 과일 화채? 뭐 그 과일 화채는 거의 다 뭐 수박으로 하지 않습니까? 수박이나 뭐 바나나도 있나? 아무튼 그 뭐야 여러분들 그 뭐야 술 먹는데 룸으로 돼갖고 아니 뭐야 술 먹는데 그 노래방 있잖아요. 그 중코에서 과일 화채는 시켜와서 먹어봤는데 되게 싸구려 입맛. 정말 제 입맛이 고급스럽다는 건 아니지만 진짜 뭔가 싸구려 화채 맛이 나서 끝까지 먹었습니다. 제 입맛은 싸구려이기 때문에. 아무튼 뭐 근데 비싸더라고요. 이제 게임하시면 안 되나요? 아 너 때문에 싫어. 저분 때문에 10분 더 노가리 하겠습니다. 뭐뭐해요 이거는 좀 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거는 정서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응 정서 불안. 어려움도 싸워 이길 수 있는가 잘 모를까. 오늘 GTA 할 것 같습니다. 아마 한 2시간 동안 할 것 같습니다. 네 예. 아유 진짜 잠을 들쑥날쑥 잡네. 아 자네 진짜 늘 목이 아파. 아유 그 목이 뭐 성대가 아픈 게 아니고 고개가 아픕니다. 야 그리고 아유 나 살 많이 쪘더라. 이거 대머리 공방하기 싫어진다 진짜. 요즘 아 물론 옛날부터 쪘는데 요즘 내가 집 거울만 보다가 집 거울에 볼 때는 뭐 이 새끼 막 괜찮게 생겼는데 어젠가 나가서 그 전신거울이 있는가 전신거울 봤는데 깜짝 놀랐어 씨발. 우와 이게 나야? 너야? 어. 정말 깜짝 놀랐어. 와 이걸로 뭐 팬 어쩌고 한다고? 안 해야 돼. 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베이컨을 끊어요. 야 베이컨 그거 딱 한 번 먹었어 임마. 키랑 몸무게를 동일시하면 약간 사람 새끼가 아닙니다. 물론 지금도 사람 새끼가 아닌 몸무게지만 지난
시간 속에 가슴 아픈 나... 보통 방송하면 유튜브 언제 업로드 되나요? 저는 방송하고 바로 올립니다. 아니야, 야, 더 이상 비만으로 세상에 이런 일이 막 이런 걸로 야 놀라진 않아 이제 비만으로는. 요즘은 전부 다 어? 거의 많은 사람이 비만이지 않습니까? 저뿐만 아니라 비만인 사람들 많잖아요. 돼지 새끼들. 왜 가슴이 아프지? 그라가스나 어 너 돼지 새끼들 밥 먹을 때 꼼짝 씨발 뜨끔. 야 근데 야 진짜 그 야 파워 쿰쩍쿰쩍 이 말 자체가 그 비, 뚱뚱한 사람들 혹은 통통한 사람들 살 있는 사람들 비하말 아닙니까?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웃기냐? 그, 파워 아니야 뭐 파워가 뭐야? 어떻게 야 어떻게 숨 쉬면 파워가 나? 진짜 일부러 파워 해도 야 어려운데? 오타쿠가 까는 오타쿠가 아니고 덩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살 있는 사람들을 까는 단어죠. 비하 발언이죠. 그시충이 뭐 중고딩 뭐 학생들 뭐 비하 발언이라며. 옛날에는 진짜 충은 딱 하나만 올렸거든요. 사이트 아드 지조적인 언급을 하지 마시고요. 근데 지금은 싹 다 갖다 뭐 진짜 말도 안 되는 뭐 충 다 붙여갖고 좀. 좀 깨, 좀 그렇습니다. 예. 가장 어이없는 게 한남충 이게 뭐야? 한국 남자충이래. 이건 뭘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패북충. 또 요즘 충이 뭐가 있었죠? 이 해충. 해충 그래. 또 뭐가 있죠? 따봉충. 따봉충이 패북충 아니야? 따봉충. 근데 따봉충 욕하면 안 돼. 우리 대표님께서 따봉충 우리 대표님께서 따따봉충 좀 제가 패북 친구를 일부러 안 받았어요. 근데 대표님 받은 친구 중화했는데 뭔 놈의 따봉 힘차게 달려본다. 아무튼 네 충이라는 또 야민정음이라고 하나요? 뭐 대가리를 머가리라고 부르고 난 이게 왜 아이 뭐 원진 알겠어요. 모독인데 막 대독이라 부르고. 아 근데 대독은 옛날에 대정령 모독이랬거든요. 근데 머정령도 대정령 옛날에 머정령이나 뭐 대독은 대정령 모독 뭐 이 두 명을 지칭하는 말이었는데 요즘은 대독하면 뭐 나인 것 같기도 하고 둘이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머정령하면 나랑 형인가 아니면 형인가 하고 아, 좀 헷갈립니다 여러분들. 좀 그런 전 안 썼으면 좋겠어요. 유대성은 육갈비 그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 개인적인 바람은 그렇죠.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좀 이쁘고 바른 단어들로 씁시다 돼지 새끼들아. 육아비가 뭐냐면 그 있잖아요 조작일 것 같아요. 조작 같은데 야 유재석 봤는데 고깃집에서 봤는데 우리 테이블 고깃값 좀 내달라니까 안 내주고 그냥 감 인성발 하면서 주작 같아요 주작. 그거 비슷한 거 있잖아 유니클로 오셨나? 옷가게에서 봤는데 우리 아들인가 뭐 옷 좀 사달랬는데 그냥 갔다고 너무 인성 쓰레기 아니냐고 막 조작이죠 당연히. 아무튼 그거에서 그냥 유재석이랑 같이 붙인 거죠 뭐 네. 그순놈이 잘못이긴 한데 그거를 딱 봐도 억울한데 그거를 하나하나 받아두면 저는 되게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요. 딱 봐도 어그로 상대 안 해도 되는 글들은 무시하면 되는 거잖아요. 굳이 상대를 해서 내가
그 스트레스 받을 필요 아 근데 그건 있어요. 괜히 그런 일, 어그로 글들을 일일이 화, 그 상대하면서 자기가 약간 더 지적여 보이는 걸 과시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정말 누가 봐도 좀 그냥 무시하면 되는 거 아니야 하는 글들도 일일이 상대하면서 뭐 약간 뭐 예,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굉장히 되게 싫어하는 사람들인데 다행히 제 주변에는 없어서 다행입니다. 마이크 소리 조금만 켜주면 안 돼요? 대냐! 아 귀때기 씨겠네. 그래요. 뭐 충 이런 거는 그만해요. 많은 시간들을 조심해. 진짜 이번에 레알 귀테러야. 어? 이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비싼 거거든. 그래갖고 바로 그냥 목소리 크기만 딱딱 올릴 수가 있어. 조심하자잉. 레알 이제 귀 요즘 야 요즘 또 이게 전체적인 사운드가 많이 낮아졌잖아요. 옛날에는 일만 해도 귀 터져갖고 막 줄였는데 엥 씨발 음성 없네 막 이랬잖아요. 아 뭐더니 방송은 다른 방송은 7인데 뭐더니 1밖에 안돼 하면서 했는데 지금 많이 낮춰졌잖아요. 여러분들 언제 또 올릴지 몰라요. 조심해라! 조심하랬잖아! 죄송합니다. 네. 아 그리고 팬아트 게시판 둘러봤는데 정말 이쁜 글이 많더라고요. 근데 전부 다 언더테일이야. 저는 언더테일을 할 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뭐 영향력 있고 뭐 그런 게임인지는 몰랐는데 전부 다 언더테일이더라고요. 언더테일 이건 다 그렸어요. 이거 귀엽네요. 이거는 언더테일이 아니네요. 근데 이거 진짜 난잡하다. 정말 그런 의도였다면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이것도 역시 뭐 언더테일 파피루스 아현도 그려줬어요. 고맙습니다. 뭐야 엑스 자버 자파 아 자비 이것 또한 뭐 언더테일이고 뭐 다른 것도 언더테일 제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어떤 게임을 해도 이런 거 잘 안 올라와요. 그냥 진짜 한두 명 가끔 진짜 한 명 정도인데 그래도 꽤 많은 분들이 어 소름 난 줄 아 나잖아? 아, 뭐야? 참고로 제가 바지 하나입니다. 아까 어떤 분이 뭐든지 대머리 하러 올 때 맨날 있는 옷 좀 입지 마세요 하는데 저는 그럼 옷을 벗고 가야 됩니다. 제가 바지가 아디다스 바지 진짜 딱 하나밖에 없어요. 트레이닝복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 반바지는 있어요. 여름에 입는 반바지는 있는데 겨울에 입는 바지는 단 하나도 이 트레이닝복 빼곤 없다. 그것도 이것도 옛날에 입었던 옷인데 그건 2년 전의 옷인데 지금 안 맞는다. 아 맞는데 살이 많이 튀어나온다. 안녕, 난 태미야. 대학교 등록금. 어씨, 야, 아 개빡쳐 누구야 이거 씨바충이야. 씨바충 진짜. 아 여기 달라붙는다 진짜. 제업 게다가 제업 야! 아 개빡치네? 제업 올리지 마. 멋있네.
정신 차려. 제발 현실로 돌아와. 아씨, 제가 진짜 어제 다시 아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가 어제 그 가게에 있는 전실 거울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와, 이런 돼지 새끼. 와, 이런 돼지 새끼를 막 좋아한대요. 좋아해요. 사랑하는 사랑해요 하는 장난이어도 그런 말 하는 얘가 있다니 보죠. 정말 깜짝 놀랐어요. 돼지 새끼. 아닙니다. 되게 예쁘게 그렸네요. 어, 되게 이거 퍼온 것 같아. 퍼온 것 같이 되게 잘 그렸어요. 네. 보덕이네. 네, 잘했지? 고맙습니다. 지금 너와 함께. 정말 오랜만에 단체 그림 아닙니까? 단체 그림. 되게 제가 소녀 같네요. 야, 나는 모해로 그리면 되게, 그러니까 저를 되게 모해, 이렇게 모해모해하게 그리면 나는 늘 이렇게 좀, 제가 본 것은 거의 대부분은 막 주눅들어가는 모습 같다. 야, 뭐 역겨워. 저도 여러분들 힝 막, 아니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저도 막 이렇게 막 정신병자야 진짜. 아, 진짜 정신병자야 저거. 아, 꿈을 꾸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 아, 이거 머펫 정말 좀 어려웠어요. 근데 좋았죠. 뭐야 이거. 어, 표정 봐봐. 어, 표정. 어, 진짜 울리고 싶은 표정이다. 진짜 엉청 때려서 막 울리고 싶은 표정. 그만큼 뭔가 귀여운데, 아, 울리고 싶은 표정.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이제 페이스북 사진 그 프로필에 움짤대는 거 이거 할까 생각하다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야, 이거 뭐 만드는 그런 사이트가 있어요? 거의 이런 걸로. 만든 사이트가 있는 거야? 고맙습니다. 언더테이 너무 감동적이네요. 아, 이분이 그린 거야? 짤이 아니고 그냥 짤인 줄 알았네. 응. 아, 죄송합니다. 장난치려는 게 아니고 일단 이게 원래 그게 그거 게임에서 나오는 그런 건 줄 알고 정말 영혼이 남는갑다. 진짜 여기 남아서 진짜 이거 이렇게까지 올리는구나 해서 달랬는데 그런 것도 아닌 것 같네요. 예. 나 진짜 이런 거 아니 진짜 씨. 아, 이런 거 왜 올리는 거야? 아, 물론 올려 좋아요. 어, 올리는 거 정말 좋아합니다. 이런 거 올리는 거 좋아해요. 근데 뜬금없이. 아, 석상에 우산 씌울 때? 어. 아무튼 뭐 제가 그 뭐야 제 방송국 있잖아요 여러분들, 글을 좀 바꾸려고 뭐 이런 거 좀 낡았으니까 좀 바꾸려고 그려달라니까 몇몇 분들 한 명 같아요. 한 명이 계속 만들어준 것 같아요. 근데 난 미안한데 쓰고 싶지 않아.